I'm letting go of, I'm letting go of you. 자, 뭐 좀 계속 감 오세요, 뭔지? 자, 교촌에서 얼마 전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신화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절반을 좀 덜어놨어요. 신화 오리지랄 18,000원, 신화 순살 20,000원, 퐁듀 5,500원, 고르곤 5,500원, 교촌 궁중 닭갈비 볶음밥 3,500원 가운데 깔려있는 거 이거, 총 금액은 56,500원. 근데 왜 나 교촌 신메뉴 나온 거 몰랐지? 나만 몰랐어? 아, 이번 카메라는 다시 체크하거든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오래 기다렸어? 혹시 많이 기다렸어? 또라리레로 또리라로 또라리레로 개새끼 또라이끼. 한번 미리 세팅하면서 봤는데 먹어보진 않았고, 예, 좀 보기만 했는데 이상한 찐덕찐덕한 양념이 좀 발려있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. 먹어볼까요 이제? 노맛이라고 이 치킨? 아닌데, 누구나 맛있다고 하던데. 근데 저는 제가 먹어 제 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리뷰들을 안 믿어요. 사람마다 입맛은 다른 것이고, 사실상 흑당 버블 피자 나 맛있다고 한 축인데, 그리고 지금 뭐야 짜장 치킨 그것도 뭐 다들 맛대가리 없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뭐 괜찮았거든요. 언제나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치즈볼 먼저. 오끼. 너무 셔. 어, 잠깐만. 원래 교촌에 치즈볼 없지 않았나? 이번에 나왔나봐요. 두 가지가 있거든요? 연한 거랑 짙은 거랑 뭐가 뭔지 모르겠네. 하나가 크림치즈고 하나가 고르곤이거든, 고르곤. 어, 뭐야, 이건 되게 고소한 맛이 나네. 왜 이렇게 맛없지? 이렇게 맛없는 치즈볼은 처음인걸? 뭐야? 죄송해요. 자, 그럼 대망의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리가 무슨, 이거는 교촌은 항상 좀 치킨이 작아요. 약간 거기급이야. 그 호치킨, 호치킨. 여기서 문제. 과연 에드먼은 지금 맛있다고 하는 것일까요? 맛없다고 하는 것일까요? 자, 제가 첫 입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일단 맵습니다. 이게 무슨 맛이지? 약간 고추참치 맛? 저는 근데 차라리 교촌 레드 콤보를 먹겠어요. 교촌의 매운 치킨이 그거 하나잖아요, 레드 콤보. 순살 먹어볼게요. 나 교촌 순살 먹어본 적 있나? 없는 것 같은데. 응? 뭐야? 순살 쫄깃살이야? 아, 이건 순살이다. 이거 순살로 먹어야 돼. 밥도 먹어볼게요. 이거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. 크림치즈 소스인가 이게? 냥. 신화치킨이랑 이 소스랑 잘 어울린다. 어쩌라고. 날개 먹어볼게요. 확실히 같은 쫄깃살을 먹었음에도 이 치킨은 순살이 맛있다. 이게 순살이 맛있는 치킨들이 있어요.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기후이 형은 존나 맛없다고 하던데? 그럼 너 그 형이랑 결혼해 그럼! 왜 내 먹방 와가지고 내 말을 안 믿고. 저도 맛있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. 이거 찍어 먹어봤다. 이거 뭔 소스지? 갈릭 소스인가? 어? 별로. 빠이. 정도 어느 정도냐고? 3.8. 밥알이. 야, 이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다. 어우, 살다 죽었네 진짜. 아유, 밥알 안 튀었지? 살다가.
이거 광고를 무슨 불맛 난다고 광고하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선 불맛은 안 나는 것 같고 연 치밥? 괜찮아 순살이랑 먹으니까 괜찮다 개인적으로 레드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매운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레드가 더 맛있어 나 이거 밥 괜찮은데 근데? 여기 당면도 들어있거든요 이 밥에? 이 밥은 가성비가 좋아 순살로 편하게 먹다 보니까 이 뼈 있는 거 좀 손도 안 가네 아우 뼈는 진짜 아니다 이거 조금 그 맛도 나요 그 지코바 양념 맛 플러스 BHC의 치빠로? 네 그거 어떻게 삭꼬한듯한 그런 느낌이 매콤한데 살짝 중국식 매콤함이 포함돼 있어 전 솔직히 교촌 치즈볼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크림치즈랑 고르곤이랑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?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연한 게 크림치즈 같아 그나마 이게 나아요 고르곤은 진짜 이거는 이건 못 봐주겠어 아주 그냥 온라인 강의 들어야 되는데 대리 출석 해달라고요? 내가 보증 좀 서줄래나? 허니콤보 vs 신화치킨이요? 닭후지 그쯤에 허니콤보 vs 신화치킨이요? 닭전이지 나 이 밥 괜찮은데? 먹을만한데요? 오늘 다 먹고 칼방종 해야지 이게 약간 지금 이거 양념이랑 이 냄새 자체가 여러분 약간 살짝 재채기 유발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주의하시길 그냥 밖에서 먹다가 괜히 코로나로 의심당할 수도 있으니까 레드콤보랑 도대체 다른 점이 뭐냐고? 맛 교촌은 뻑살이 맛이 없어요 치킨 좀 먹어봤다 치킨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솔직히 BBQ 뻑살이랑 교촌 뻑살이랑 비교해보면 맵기요? 그냥 참고 먹을만한 정도예요 근데 완전 맵 개찐따들 있지 신라면도 못 먹는 애들 그런 분들은 이거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땀난다 근데 조금 땀날 정도로 매콤한 치킨이거든요 승자충 또 나왔네 2,000원 고맙습니다 미래 배우작 3m vs 40cm? 무슨 길인데? 근데 여러분 이거 신화치킨이 옛날에 나왔던 치킨이라면서요 아 치킨은 다 먹었나?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아 목소리 이래 냥 개뻑살인데 이거? 이거 알죠? 딱 보면 보이지? 개뻑살인 거 이거 오빠? 오빠? 어디 가요? 오빠? 이리 와서 나랑 가디 놀아봐요 오빠? 아 왜요? 나 바쁜데 옛날 피파 노래 중에 이거 제목 뭔지 알아? Let's go y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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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
경북 쓰나미 채팅 2,000원 갔었나 박스 한 입에 먹어달라고? 아 이거 한 입만 먹어요. 그리고 이거 순살이라 치면 몰라도 이거 뼈도 있는데 나 이게 탁뼈 여기 목 사이로 이거 뚫고 튀어나가지고 피고픈 부글부글한 님들이 책임질 거예요? 아! 아 이모 입춘 다 찢어졌다 이거. 이거 100%다.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? 킴킴 변호사님들? 아 알렉스 유 형님 10,000원 감사드립니다. 아 이수연님 5,000원 고맙습니다. 이수연님 죄송한 말씀인데 10,000원은 이미 하셔가지고 아 다다우님 12,000원으로 스파르타 알렉스 유님 죄송한데 10,000원 정말 감사드리는데 12,000원으로 쉴드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. 이거 왜 이렇게 젖어 있어? 나 이런 건 만지기 싫다! 아, 알렉스 유닛 5,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3대 30이요? 뭔, 종밥 주제야, 나한테. 저게 왈구벌거야. 너 힘 키우고 와라.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다. 농담인 거 아시죠? 아, 시청자들, 여자도 많은데 나 센 척 좀 해야 되잖아. 솔직히 이해 좀 해줘, 알았지? 미안해. 야, 근데 이 천장 이거 완전 다 까졌는데? 어, 큰일 났다. 진짜 개 아파. 어, 찍어놔야겠다, 핸드폰으로. 더 마셔? 더 마셔? 더 마셔? 더 마셔? 뭐 하려면 하지. 씨발, 누가 좀 말려줘. 어, 근데 마음만 먹으면. 펩시는 단점이 있어. 콜라 마시고 나면 이빨이 뿌득뿌득거려. 솔직히 그거 인정하시죠? 코카콜라는 안 그래. 코팅 하나 씌워진 것 마냥 기분이 좀 그냥 더러워진단 말이지. 그래서 괜히 양치하게 되고. 사실은 안 해. 진짜 별로다 근데. 나한텐 별로긴 한데 이거 엄청 고소한 치즈볼 좋아하시는 분 이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. 치즈볼인데 엄청 고소해. 고소하고 짜요. 짠고 짠고야. 미친 새끼 난 너 싫어. 왜 옛날이 더 늙었냐고? 너 쉽게 생각해봐. 너 솔직히 말해서 갓난 애기가 두 살짜리 애기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 알아? 쭈글쭈글해가지고. 나도 그 당시는 다 성장하지 않은 갓 유튜브를 시작한 그런 시기였어. 이건 좀 멋있었지 솔직히. 자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교촌에서 새로 나온 신화치킨 먹어봤는데 신화치킨 한 번만 검색해볼게요. 이분들은 뭐라고 소개했는데 네? 신화치킨이라는 매장도 있네. 이거 그러면 상표권 위반 아니냐? 이거 신화치킨이라고 있죠 여기? 있죠? 인증했죠? 인증했죠? 귀사의 브랜드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사전에 미리 고지합니다.